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이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투자 집계를 한번 볼까요? 예, 시장은 오늘 코스피가 2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코스닥이 강한 상승을 벌렸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종합을 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닥 기관 쌍끌이로 매수하면서 개인이 팔고 상당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울러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또 팔았죠.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팔면서 코스피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질 않았는데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001을 보면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어제 금요일 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망은 아마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아울러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가 환호했던 것은 3월 1일 예정된 무역 협상, 북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최소한 1~2주일 어떻게 했다? 1~2주일 내로 시간 연장을 3월 1일 예정되어 있는 것을 시한을 연장하면서 1~2주일 내로 아주 큰 뉴스가 발표될 것이라고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면서 증시가 환호했죠. 특히 이제 또 27, 28일에 남북 경협 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의 북미 정상회담이 또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회장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철도를 가면서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키는 것은 상당히 아마 어쩌면 뭐 조부에 대한 생각인지 아니면 이벤트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목을 끌게 되는 상황을 벌어졌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 평양에다가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본인이 얘기했던 우리 아이한테 핵무기를 이고 가는 지고 사는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같이 등장했는데요. 어쨌든 그렇다면 금강산 개발하고 가장 돈이 필요한 금강산 개발하고 이제 철도, 교량, 터널 이런 사회간접자본 개성공단의 문제는 유언 제재도 풀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아마 금강산 관광이 가장 유력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대북 수혜주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현대 엘리베이터, 대아티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의 하노이의 회담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환호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어쨌든 그걸 잘 지켜보면서 기업이 괜찮은 기업은 뭐 들고 가도 아무런 하자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히 상승을 하고 닉스가 반등을 하면서 그죠? IT 종목이 대체적으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 가고 있는 종목이 뭐 유니테스트라든지 그죠? 또는 뭐 원익 IPS라든지 그죠? 또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OLED 종목으로는 이제 강하게 나가는 게 SFA 그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이 또 있냐면 지금 스페인에서 5G에 대한 언팩 행사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또 스마트폰까지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10, S10, 그 다음에 폴더블폰까지 이런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등장해 종목들이 가는 것이 지금 덕산 네오록스 오늘 강하게 상승했죠. 또한 아울러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5G에 지금 대장 3에서 3인 산 통신은 아직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요. 부품주들은 장비주들은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으로 잡았던 RFHIC는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5G에 대한 앞으로의 희망, 또 이제 공사가 지난번에 홍남기 그 정보통신부 장관이 3조를 투자했다. 내달 3월 달에 개통되면서 4월 달에는 풀더블 이 5G 수혜를 받는 스마트폰이 이제 다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부품주들에 대한 수익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아모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죠.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사보는 것도 상당히 좋죠.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뭐 두려울 게뭐 있어요? 우리는 벌써 이미 사서 수익이 한10% 났나요? 그죠? 이런 것들이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자화전자 역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매수해서 매수가 우리가 매수해서 가는 전략이 이렇게 들고 가면서 수익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이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엘비 세미콘인가요? 방탄소년단에 문제됐던 엘비 그죠? 얘도 상당히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급상승하고 있죠. 뭐 이때는 방탄소년단의 얘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자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40%그빅 엔터테인먼트를 보유했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급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자체로 기업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테마와 관계없이도 또 이렇게 급히 지금 IT가 가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갈 때일지. 그동안에 이제 조정받았던 수소차에 대한 이제 반응이 오늘 드디어 올라가고 있죠. 뉴로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JNK 히터라든가. 이런 건 강하게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일진다이오. EM 코리아도 오늘은 강하게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반응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제가 주도주로서 굉장히 많이 수익을 줬던 종목 중에서 떨어진 종목이 뭐냐면 종이 목재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지금 완화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오늘 전체적으로 종이 목재, OLED IT 종목에서 스마트폰 수혜주, OLED 종목,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납품하는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간 반면에 그동안에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웠던 종목이 대장 노릇을 오늘 했죠. 무림 PMP라든지, 그죠? 무림 PMP라든지, 신대양 제지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강하게 8%까지 전부 다 9%, 8%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아세아 제지, 그죠? 그 다음에 누구죠? 삼보판지. 이런 거를 보시면 좋은 종목을 걱정 없이 들고 가도 된다고 그래도 두려웠었죠. 그 다음에 태림포장은 한참 벌써 나가서, 그죠? 그 다음에 대양재지 다 나갔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두려워서 다 팔았나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힌트를 드릴게요. 그럼 왜 이렇게 종이 목재가 그동안에 떨어뜨리고 가게 됐느냐? 실적은 좋은데도 왜 떨어졌느냐?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인제 문제가 이 종이 목재에 대한 핵심은 누구냐 하면 두 가지 원인이 있죠. 자, 펄프하고 펄프 가격. 그죠? 펄프 가격 하나 하고요. 두 번째 고지 가격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미 제가 무림 PMP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때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2월 달에 바로 중국의 폐휴지 수입 금지, 환경오염 때문에 폐휴지 수입 금지라는 데서 제가 주도주로 간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큰 수익을 냈는데요. 자, 그러면 끝났을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폐휴지 가격은 이제 그만 골판지를 갖다 직수입하면서 수혜들이 엄청난 수익을 돈을 벌었죠. 그럼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가냐? 또 하나가 이제 뭐라 그랬죠? 이건 폐휴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두 번째가 이제 펄프 가격이죠. 다행히 참 좋은 것이
그죠? 이게 작년 10월 말부터 펄프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톤당 900달러 가던 것이 톤당 745달러까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제지산업은 원래, 그죠? 산업용지, 문화용지, 위생용지, 특수지,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만들어 가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톤당 이런 가격이 굉장히 떨어짐으로써 펄프를 이용한, 제지사업을 하는 종목들은 수혜가 커지겠죠. 당연히 수익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얘가 그동안에 펄프 가격에 대한 급등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가졌던 것이 폭락을 해버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를 가담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페이지 가격은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저 페이지를 수입을 금지 제로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죠. 전보다는 물론 조금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싸다. 또 펄프 가격은 폭락을 해줌으로써 이 제지 사업하고 있는 그 펄프 회사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살고 왔다.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올라갔는지 삼정 펄프도 반등을 해주네요. 자, 그러면 강력하게 올라갔던 중에 무린 PMP도 펄프와 그 다음에 골판지를 두 개를 다 만드는 거니까 우리를 강력하게 9% 가까이 급등을 해버렸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가져간다면 결국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좋은 종목권. 더구나 특히 엄청 싸다는 이유가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고 무료방송에서 제가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었죠. 무료방송에서 언제죠? 여기서 추천하면서.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주도주 반등이 너무 강력하게 나가니까 여기 쫓아가서 매수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벌써 이게 얼마큼 올라갔나요? 상당히 많은 수익을 줬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자그마치. 그런데 급당 성나가는데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은 136% 쫓아가서 매수하는 건 안 되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사는 방법을 몰라서 이랬기 때문에 자 이제는 강력하게 지난번에 전문가님 제가 추가 매수했는데 괜찮을까요? 좋죠. 매수해 보시죠. 진짜로 매수했는데 오늘 거의 그죠 9%, 8.73% 올라가면서 수익을 10몇% 수익을 줬죠. 자 이런 것들이 아 전문가님 여기서 샀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좋은 기업을 그럼 얘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시가총이 4,200억입니다. 그죠? 그럼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그죠? 영업이익으로 따르면 영업수익적 가치가 지금 퍼는 얼마 되나요? 퍼가 지금 31로 돼 있죠. 그러나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라고요. 퍼를. 그럼 수익가치가 얼마나 돼? 현금 흐름도 어떻게 되는지 수익가치를 보고 자산가치 대비는 얼마 될까요? 자산가치가 지금 6천억인데요. 이게 지금 뭐요? PBR이 얼마 되나요? 6천억인데 4천억이야. PBR이 1.08인가요? 아니죠. 지금 기껏 해봐야 0.67 정도 되나요? 그럼 저평가잖아요. 여러분이 뭘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당 순이익이 얼마죠? 지금 주당 순이익이 자그마치 이번 4분기, 4분기는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계산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 상당히 마음이, 그죠? 싼 종목이니까, 그죠? 단기 순이익이 얼마 있어요? 단기 순이익이? 당해 사업료 706억인가요? 그렇죠. 706억에 대충 네. 706억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요. 4,200억입니다. 그러면 7로는 6,7이 42? 6,7이 40이죠. 그러면 7,6이 42 6 정도 되나요? 퍼가? 자, 60이 되는 건 아닐 거고, 그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해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예, 4,200억 대충 그냥 예,
200억 나누기 아까 700 얼마요? 740억? 그럼 얼마요? PBR이 아, 퍼가 63이 됐네요. 그죠? 퍼가 63이 됐다. 그럼 자산 가치 대비는 얼마요? 0. 한 6, 7 정도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수익 가치와 이만한 영업 이익을 내나? 그럼 영업 이익이 지금 이 기업이 얼마나 했다고요? 740억? 어. 지금 예상이 1,100. 700 맞나요? 이게 나온 건가 맞나?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공시정보를 가서 보면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 무림 PMP가 2월 20일 그러면 영업이익이 아유 잘못 계산했네요. 당기순이익이 706억이고 영업이익은 1022억입니다. 그럼 1222억의 대충 수익가치로 따서 1220억에 그죠? 10배 간다면 1조가 돼야 되는데 시가총액 반토막이니까 아직 수익가치로 봐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강력 보유해서 수익을 늘리는 전략, 시장까지도 상승하니까 야, 내가 영업이익을 그렇게 많이 1년에 1000억씩 내는데 겨우 시가총액 4200억 안 단다? 10배만 간다고 그러면 최소한 영업, 그죠? 기업의 수익가치로 본다고 해도 1조는 가야 되는데 이 가치에 비해서 너무 싸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보유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예, 이것이 우리가 투자의 맥을 잡는 방법, 또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아는 방법, 그 다음에 수익가치와 성장가치, 그러면 얘는 뭐요? 성장가치는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죠? 성장가치를 보니까 ROE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6.65에서 12.58로 이번에 1000억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10위는 또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성장가치로 봐도 그렇고 수익가치로 봐도 그렇고 자산가치로 봐도 기업은 굉장히 좋다. 그럼 여러분이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들고 가면 수익은 점점 알아서 돈이 일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펀더멘털이 나쁠 줄 알았더니 펀더멘털까지 좋게 만들어주는 게 뭐죠? 펄프 가격의 급락. 아울러 뭐죠? 고지 가격이 급상승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얘는 수익이 또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강력 보유. 이것이 매수의 맥점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더군다나 수급까지도 한번 보자.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자. 그러면 종목 잠정으로 가서 봤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 자그마치 기관 외국인이 22만 주, 26만 주를 샀습니다. 대충만 따져도 26만 주에 7천원만 따지면 얼마야? 2,74, 14억, 10매덕씩 전부 다 샀다는 얘기가 결론이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봐볼까요? 아니겠죠. 자 그럼 여러분은 투자를 어떻게 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얼마까지 갈 거냐.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아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추가 매수하고 강력하게 할 때 큰 수익이 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OLED 종목들이 오늘 그 다음에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OLED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가져오면서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또 SFA라든지 AP 시스템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이 다 신고가를 내면서 강력하게 그 다음에 실리콘 옥스라든지 이런 것을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갭상승까지 나갔죠. 이게 벌써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투자의 맥을 잡으면 재밌고 주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힌트. 아까 이미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주 두 개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분명히 펄프 가격이 급락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언제? 다음 1분기 실적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그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이 뭘까? 그거를 여러분이 가서 선행으로 매수한다면 또 수익이 크게 주지 않을까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찾아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투자 능력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으로 가져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번에 공지할 게, 그 목요일 날 제가, 예, 무료 방송을 종일 방송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수익이, 그죠? 종일 방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목요일 날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 대한 자신감, 또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수익 나는지. 지금 뭐 수익은 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오늘 코엔텍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오늘 신고가를 또 내면서, 저희가 이게 2월 달부터 산 건데요. 지금 얼마나 났나 한번 보세요. 그럼 템플턴의 식구들이 팔았을 거예요. 절대 안 팔았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왜 팔아야 되죠? 그죠? 이게 벌써 184% 났습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뭐 수익률을 뻥튀기 한다고 그럴 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저희 방에는 수익률을 갖고 뻥튀기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린 겁니다. 여기서 추천하면서 더 사기만 했지 지금도 아직 매도 사인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냐? 그죠? 자, 돈을 그러면 너무나 잘 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수익가치. 영업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또 성장가치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죠? ROE가 14, 13, 17. 그 다음에 자산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1100억에 1200억에 1400억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여러분이 이걸 판다면 이 큰 수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주전자재를 630%, 사마콘드에서 1650%, 얘가 벌써 이미 181% 나가고 있습니다. 대주전자는 또 추가로 매수했죠. 오늘도 어떻게 됐어요? 전기차가 나가면서 대주전자를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일이 벌일까요?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맥을 못 잡으면, 큰 수익 내는 방법을 모르면 매일 잔챙이 먹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큰 수익을 먹어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 종목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도 안 가는 종목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수소차가 조정하고 간다. 여러분은 단기로 보지 말고 중장기로 봐야 된다. 어떻게 됐어요? 벌써 이미 수소차가 반등을 해서 강하게 나가고 다시 있죠? 여러분은 그걸 잘 이용한다면 수익이 커지는, 엄청난 커지는 이번 장에 완전히 돈을 챙기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얘가 제가 어떤 힌트를 많이 드렸으니까 종목에 대한 보는 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서 많은 수익을 보시고요. 좀 더 그런 투자의 안목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유료방에 오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많은, 예, 정보를 알려드리고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야 수익이 난다는 것을 알려드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투자하면서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입니다.